4행수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를 루트시면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무리수라는 거를 모든 N을 대입해서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규리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했더니 이게 불가능하네. 아, 그렇다면 얘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리수겠구나라고 증명을 하겠다.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그래서 p를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테고. 서로 소이기 때문에 서로 소인 p는 얘랑 서로 손데, 얘만 쳐다보면 p가 여기에 대해서 약수가 되려 그러면 p는 뭐가 돼야 될까? 아니지. 생각해봐. p랑 q랑 서로 소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줬잖아. 알려줬죠? 그러면 q를 머릿속에서 7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7 정도. 그러면 지금 p에 선택할 거는 7은 안 돼. 서로 소야. 그런데 7제곱의 약수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소라고 했지. 소수라고 말은 안 했어. 서로 소. 공통이 없어야 돼. 7제곱의 약수 중에서 될수 있는 거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7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지? 우변이 7제곱이야. 우변이 7제곱인데 이게 지금 헷갈리면 무엇인가랑 곱해가지고 7제곱이 되었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자는 소리야.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냐라는 뭐가 가능할까? 1이랑 7이랑 49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여기는 p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p가 될수 있는 거는 요 7이라고 생각하면 1이랑 7이랑 지금 49 중에서 제곱까지 해야 되는데 49는 안될것 같고 p가 7이 될수 있을까? 서로 손대? 안 되지. 7도 안 돼. 서로 소인 두개 가지고 제곱해 가지고 얘가 약수가 될수 있는,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밖에 없다는 소리. 왜? 서로소의 정의가 뭐지? 1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랑 3은 서로소일까? 맞아. 약수 1밖에 없잖아. 2와 3도 서로소지. 얘들은 1, 2, 1, 3이니까. 1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 그러면 p가 1이어야만 한다라는 소리지. p가 1이라면 p제곱도 1이죠. 그럼 남는 거 적어보면 뭐가 남지?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니까 n제곱은 뭐가 되겠다? q의 제곱 더하기 1이어야만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q를 홀수 짝수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고, q가 2k 짝수 형태라 그러면 n제곱은 q제곱보다 조금 큽니다. 2k제곱보다 조금 커요. n제곱이 맞죠? 그 다음 n제곱은 여기에는 요거 다음 제곱수가 뭐냐 그러면 얘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n 제곱이 여기서 1만큼 더큰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작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제곱인데, 자, 요 둘은 무슨 제곱이지? 연속되는 제곱수죠. 연속되는 제곱수 사이에 제곱수가 존재하겠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n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얘가 홀수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인 Q의 제곱보다 1만큼 더큰게 N 제곱이라 그랬는데,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1만큼 크고, 요거보다 연속되는 제곱수인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은 N 제곱이 연속되는 제곱수 사이에 제곱이 있겠냐고. 없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n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q가 홀수나 짝수나 이런 n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n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생겨서 애초에 결론을 부정했던 유리수라는 게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의 알맞은 식을 FQ는 가가 얘죠. Q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G의 K 여기죠. 49 둘을 더하면 54.